네, 한몫을 했습니다. 특히나 이 뒷심을 발휘했던 신한은행. 네, 어시스트 턴오버. 턴오버는 이제 10개로 맞췄고요. 어시스트 개수가 더 늘어났는데 신한은행 뭐 어시스트 하면 최근에도 김단비 선수의 활약, 어시스트로 연결되는 게 많았었고 네. 3, 4쿼터의 외곽 지원, 석점 지원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. 그렇죠. 또 김단비 선수가 스트레인 득점을 만들어냈고 또한 네.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또 국내 선수들의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. 네. 이러한 장면들이 중요할 때 나왔는데요. 김단비가 뛰어주고 또 앞에는 또 송춘까지 같이 뛰어주다 보니까 석공 농구가 살아난 모습, 결정적인 또 석점 터트려주고 있는 김단비. 오늘 양팀의 김단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결국 승자, 웃는 쪽은 신한은행의 김단비였습니다. 네. 이 장면도 김단비 선수와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만 점수 올려주는 장면이었었고요. 이 블락슛은 압권이었어요. 분위기를 완전히 뺏어올 수 있었던 블락슛 이후에 결정적인 석점. 이러한 맹활약 속에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가 팀의 6연승을 이끌었습니다. 만나보겠습니다. 염사경 아나운서 만나주시죠. 네, 신한왕조의 부활이 시작됐습니다. 참 오랜만에 6연승, 거의 4년 만에 6연승입니다. 어때요? 마지막 6연승이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아니,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6연승이 예전인데 지금 6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.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지금 정말 모든 선수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자기 몫을 좀 꾸준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작년보다 김단비 선수가 5라운드 작년에 비해서 좀 체력 부담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. 어때요? 맞나요? 어찌됐든 지금 KT 선수가 공격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좀 공격을 뒷전으로 미루고 또 다른 거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있어가지고 체력 안배가 많이 되고 있어요. 그 말인즉슨 김단비 선수와 손튼 선수가 사실 초반에는 좀 역할이 겹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. 지금은 어느 정도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네, 서로 그냥 워낙 KT 선수도 드라이빙이 좋은 선수라서 드라이빙을 치다 보면 좀 많은 선수들을, 수비 선수들을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. 그걸 좀 제가 많이 받아먹으려고 하고 저 또한 제가 많이 KT 선수 수비를 많이 붙여서 KT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많이 하려고 해요. 자, 이제 신한은행이 3위 자리를 좀 굳혀가고 있는데 어떻게 김단비 선수가 봤을 때는 아, 우리 봄농구에 좀 가까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까? 어떻습니까? 네, 가까워지는 생각보다 무조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아직 뭐 지금 저희가 또 완벽하게 3위라고 생각 안 해요.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저희가 무조건 다 잡고 간다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플레이오프 최대한 빨리 확정 짓도록 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앞으로도 김단비 선수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단비 선수 만나봤습니다.